그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한 저의 생각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두 번째가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 세 번째가 산책 및 운동, 호흡과 명상,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했었고요. 요번 시간에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자기 관찰 및 기록, 자기 노출 및 글쓰기, 그리고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사례 관리 동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중에 네 번째, 자기 관찰 및 기록, 플러스 자기 노출 및 글쓰기인데, 여기 써놓은 걸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관찰 및 기록 해서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과로하고 특히 수면에 대한 관찰과 변화하고자 하는 습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틈틈이 메모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화하고자 하면 맨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결심하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채널 돌리기에 비유한 거죠. 맨날 내가 어떤 원망만 하고 남탓만 하고 거기에 채널을 맞추고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채널을 바꿀 거냐. 근데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 그것을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 혼자서 이 결심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자신의 수면 습관 체크해야 되고, 이거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산책 및 운동해야 되고, 호흡 명상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 시간 정도 뭔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된다. 자기 전에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간단한 행위를 하고 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자기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변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자기가 늘 자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걸 지켜봐야 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나 뭐를 지켜봐야 되느냐, 자신의 잠. 내가 잠을 어떻게 자느냐, 이거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한 마찬가지겠죠. 생리학이겠지만 자신의 식생활 습관이 어떤지 지켜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산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호흡과 명상, 또는 뭐 108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묵상이든 뭔가 내가 어떤 영성적인 행위 또는 어떤 수행 생활 또는 종교 생활 뭔가를 한다면 그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신에게 중요한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바꾸고자 하는 이런 자신의 생활 습관 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지 되죠. 변화하고자 하는 이 습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꾸준한 이런 자기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같으면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것보다는 어떤 메모 작은 메모 노트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장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메모장에 기록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해야지 돼요. 메모장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메모장을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런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뭔가를 기록을 해요, 저도. 늘 뭔가를 하여튼 하루에 한 기록하다가 보면 짧게 기록하는 날은 하루에 반 페이지 정도, 길게 기록하는 날은 하루에 뭐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도 기록하고, 근데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기록하는 날은 드물고, 뭐 하루에 한 평균 한한 페이지쯤 기록한다고 보면 되죠. 그럼 뭔가를 기록을 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각인이 된다.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아, 참 좋다 하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 오늘도 이렇게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참 이렇게 누군가가 차려줘서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아 그냥 참 좋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슥 지나가는 거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아 이렇게 내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밥을 차려줘서 이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쓰면은 각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기록을 하면 좋고, 어떤 잘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기록을 하면 좋고, 뭔가 좀 아쉽고 뭔가 내가 아, 이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점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면 기록하면 좋고, 이렇게 해서 틈틈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이 날 때에 기록하는 게 저는 참 좋은 습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되돌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전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전쯤하고 비교해서 내가 요즘 생활하는 게 어떤지 이런 거를 비교하기도 좋고, 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심리 상담 받을 때에도 그냥 아무 기록 자료 같은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심리 상담 받는 거 하고, 뭔가를 사전에 메모를 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해서 보내주고 상담받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뭔가 자료를 보내주고 상담받으면 훨씬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년간 뭐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데 이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어느 날인가 내가 그 기록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아, 지난 몇 년을 어떻게 보내왔지? 하고 어느 날인가 이걸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록을 해두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써두는 거예요. 자기 관찰과 기록. 그래서 자기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잘해서 관찰했는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고, 또 자꾸 기록하는 생활 습관을 갖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신을 더잘 관찰하게 되고,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각인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감사한 일이면 아 이거 참 감사하다라고 내 마음에 새기는 역할. 아, 내가 앞으로는 이 점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역할. 또, 아, 이런 게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되면 그 중요하다는 것을 새기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사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우리가 사진 늘 많이 찍어둬야 된다. 여행 다녀오고 나면 사진밖에 남는 거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처럼 내가 어떤 좋은 장면을 봤을 때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뭔가 어떤 기쁜 일을 경험할 때라든지, 아무튼 좋은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사진을 남기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그게 두고두고
활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사진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노출 및 글쓰기. 이것도 읽어볼게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글쓰기는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예로서 표현적 글쓰기, 세 줄 읽기, 감사 읽기, 그리고 일반적인 일기 쓰기 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노출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내가 내 입으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내 감정을 털어놓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이 병이 낫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기 노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elf disclosure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노출, self disclosure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노출이라고도 하고, 자기 표현이라고도 하고, 자기 개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비유해서 젖은 수건은 장롱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괴로운 생각이 있거나 괴로운 마음이 있거나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 있거나 뭐든지 간에 이걸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 이러면 이건 안에서 골마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되어 있다. 내 혼자서 생각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는, 야, 내가 정말로 잘 생각했다. 완벽하게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엉뚱한 결론. 내 도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거나 망상을 하거나 등등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래서 무조건 하고 말문을 열어서 꺼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다. 이야기를 해야 이야기하는 자체로서 이것이 효과가 있고, 이야기를 하면 묵직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서 더더욱 좋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내 들은 내가 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듣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면 피드백 해주는 게 나한테 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말로써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딱 상담자가 정해져 있어서 매주 한 번씩, 매주 한 시간씩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매주가 어려우면 2주에 한 번이라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털어놓고 이야기하든지. 아무튼 심리 상담을 받아서, 심리 상담자가 있어서 내가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심리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특화된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죠. 심리 상담의 가장 요체는 경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술술술술 자기 속마음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막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게 심리 상담의 제일 중요한 기술, 노하우죠. 그거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심리 상담자죠. 뭐, 심리 상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의 이야기 듣고 무슨 결론을 딱 내려주는 것처럼, 뭐, 가장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을 탁 해주는 그런 걸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심리 상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조언을 듣고, 남이 내려주는 결론을 듣고, 내가, 아, 알았다. 참 깨달았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것 같으면, 이 병이 낫는 과정이 그렇게, 이렇게 험난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 뭐 옳은 이야기, 올바른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그거는 또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드님, 자제분들한테 처음에 초기에 병 고쳐보겠다고 올바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나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안 먹혀드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컵에 물이 차 있을 때 또는 그릇에 뭐 음식이 차 있을 때 뭔가가 꽉차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또뭘 집어넣으려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비워져야 되죠. 비워져야 그 다음에 뭐 남의 말이 귀에도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비워지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워내는 작업이 자기 노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잘 비워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잘 비워내야 되는데 이 점이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점이 지금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당사자들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우리 당사자들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릴 때에는 속 하나 안 썩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정말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비주장적이다. 자기 주장을 안 한다. 자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주장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착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꾹 참고,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 못하고 꾹꾹 참고, 아무튼 등등 이렇게 해서 말을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지낸 세월이 오래돼서 드디어 그 안에 입꾹 닫고 지냈던 그게 곪아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안에서 탈이 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체인 이거를 뽑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이 오랜 세월을 입을 꾹 다물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오랜 세월을 입을 꾹 다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사자들한테 그래,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잘 들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속마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문을 여는데도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왜 말을 안 하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내 말을 듣고 비웃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욱이 자기 딴하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꺼내봤는데 엄마 아빠로부터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뭐 핀잔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묵살당하거나 하게 되면 점점 자기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입을 꾹 다물고 사는 게 거의 생활 습관처럼 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 스스로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병이 나으려고 하면은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말문이 터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쉽게 쉽게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자면 우리 가족분들도 당사자를 대할 때에 뭐든지 말을 하면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더 말해봐라 말해봐라 해야 말을 하는 거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저게 옳은 생각인가 그런 생각인가 봐서 그걸 자꾸 고쳐줄라 하고 등등 하게 되면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도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가족들은 경청 잘 들어줘야 되고, 당사자는 말문을 여는 용기를 내서 자꾸자꾸 말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래, 주변의 가족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좋은 상담자가 있어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예를 들어 친구든, 또는 뭐, 누구든 간에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내지는
예를 들어 상담을 받는데 일주일에 한번 상담받는 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글쓰기를 하라 하는 거예요. 글쓰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일기도 자기 속마음을 결국 표현하는 거잖아요. 일기 쓰기도 있고, 또 감사일기도 있고 등등 여러 방법인데, 그중에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건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속마음을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그냥 검열을 거치지 않고 그냥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쓰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표현적 글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줄 일기도 있고, 세줄 일기라고 하는 거는 매일 밤에 잘 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라고 권하는데, 하나는 그날 하루 자기한테 있었던 제일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한줄 적고, 또 하나는 그날 하루 자기한테서 있었던 제일 좋았던 일에 대해서 한줄 적고, 그 다음에 또한 줄은 다음날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한줄 적고, 이렇게 해서 세줄 써라 라고 하는 게세줄 일기예요. 아무튼 이 글쓰기의 종류도 여러 종류의 글쓰기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당사자들이 중에는 시 쓰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고, 또 소설 쓰는 게 취미인 당사자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제가 볼땐 자기 표현의 일종이죠. 자기가 말로써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걸 시로써 자기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어떤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 쓰기, 소설 쓰기, 그것도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 쓰기, 소설 쓰기만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표현적 글쓰기라든지, 또는 그냥 일기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간단간단한 메모, 하루 중에 간단간단한 메모라든지, 이런 방식의 글쓰기가 추가가 되면 좋죠. 요게.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쓰기가 말하자면 자기 노출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자기 노출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을 때 글쓰기로서 그 기회를 보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과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 자기 관찰과 기록, 그리고 자기 노출 및 글쓰기, 이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열심히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한 군데가, 그런 곳 중에 한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 베데레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일본 베데레 집의 집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자리 잡은 공동체죠. 우리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공동체인데, 그 사회복지학 교수님 한 분이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어요. 한뭐 3, 40명, 4, 50명 되는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어촌에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동네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거죠. 살고, 그 다음에 그 수산물 가공과 같은 그런 종류였던 일도 하고, 뭐 카페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단체고 그 공동체, 일본 베데레 집에서 매우 강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당사자 연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어떤 학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술적 주제나 어떤 현상이나를 두고 연구하듯이, 우리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술 연구하는 그런 방법처럼 당사자도 자기를 연구해야 된다. 학술 연구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학술 연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궁금한 어떤 주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주제나 현상과 관련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고 내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기록했는 거를 정리해서 다른 학자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이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 그래서 자기가 세운 어떤 가설, 자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죠. 자기 노출하듯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이 가설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래 또 다시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문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들마다 자신의 당사자 연구 노트라는 것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메모장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연구 노트를 한권 마련을 하는 거예요. 마련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기를 관찰한 거를 관찰하면서 쭉 자신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나가죠. 기록을 해나가고 이거를 매일처럼 거기에서는 당사자 연구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오후 시간에 모여서 몇 시간씩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상담, 일종의 집단 회의처럼 그런 거죠. 근데 일종의 학술 발표회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쭉 빙둘러 앉아서 돌아가면서 자신의 자기가 관찰하고 기록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봤다. 내가 이런 것 같다. 이런 면을 발견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 이제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쭉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이 일본 베델의 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는 것보다 이 회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밥 먹는 건 밥은 한끼안 먹고 지나갈 수 있지만 회의는 빠지지 마라. 반드시 참석해라. 라고 할 정도로 당사자 연구회의라고 하는 것. 이 당사자 연구회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신이 관찰하고 연구한, 기록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남들한테 발표하는 것. 이거를 당사자 연구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이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사자 연구라는 이름 하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자기 관찰 및 기록, 자기 노출 및 글쓰기가 고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잘 알아차리게 되고, 또 남들에게 이것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 표현을 하고, 또 남들의 피드백을 들어보고 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지가 있으면 이걸 교정해 나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고 싶으면 당사자분들이 자기 관찰과 기록하셔야 되고 그거를 기회만 되면 표현, 자기 노출하셔야 되고 또 글쓰기로도 글쓰기가 단지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노출 및 글쓰기에서 글쓰기는 자기 표현으로서의 글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에 있는 거. 욕이 튀어나오면 욕을 쓰라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욕을 쓰라는 거예요. 뭐 화가 나면 화나는 걸 글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도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글로 쓰면 말로 표현하는 것에 그래도 한 절반 내지 반의 반 정도 되는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글로써 써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것이 자기 관찰 및 기록, 자기 노출 및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플러스 사례 관리 동료 지원. 제가 이렇게 써뒀는데요.